곧 개봉을 앞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의 후계자가 될까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천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예. 아직까지 엔드게임 안 보신 분들은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스토리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엔드게임에서 타노스와의 일전 후 일상으로 돌아온 피터 파커. 그는 휴가로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닉 퓨리에게 스파이더맨으로서 호출을 받게 되고 타노스의 핑거스냅의 영향으로 다른 지구에서 넘어온 남자 미스테리오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렇게 피터와 미스테리오는 유럽에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엘리멘탈 크리처스와 맞서 싸우게 되는데 과연 피터는 무사히 유럽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파프롬홈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피터가 이제 인피니티 워 때 먼지가 되어서 사라졌다가 엔드게임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때 5년 정도의 시점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토니도 이 5년 동안 피터를 지키지 못한 걸 자신의 그 과오로 여겼거든요.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얘를 지키지 못했어. 이런 게 되게 강하게 자리 잡았다가 요걸 만회하기 위해서 벌어진 게 엔드게임이라고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둘 사이에는 약간 쫀쫀한 게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엔드게임까지 피터가 돌아오는데 5년이 걸렸고 주변에도 이제 5년 동안 늙지 않았던 먼지가 되었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더는 토니가 없는 세상이고 닉 퓨리, 해피 호건 이런 사람들은 토니가 남긴 유산이 피터다. 피터가 아이언맨의 뒤를 이어서 이제 어벤져스를 이끌어 나갈 미래다. 차기 제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아시다시피 계약 문제가 좀 남아있어서 네. 그런 건 사실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에도 설명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헐크도 이과계고 아이언맨도 이과계고 스파이더맨도 이과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보로도 충분히 이제 이어나갈 수 있고 어벤져스가 쓰는 아이템 이런 거를 토니가 남겨둔 연구실, 뭐 자산들 이런 걸로 마음껏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피터가 제일 아이언맨의 뒤를 이어가기에는 적합한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팔려야 되니까요. 아, 그럼요. 네. 근데 하지만 우리 피터는 또 이제 아이언맨의 뒤를 잇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홈커밍이 이제 그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이제 슈트가 없이도 나는 스파이더맨이다 라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영화는 아이언맨의 후계자보다는 자신 스스로가 그냥 스파이더맨으로서 좀 더 확립하게 되는 더 큰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영화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언맨의 후계자보다 더 친절한 이웃으로 남겠다 라고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되는 뭔가 사건이 일어나거나 네. 뭐 역시나 그럴 것 같긴 한데 네네네.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네요.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토르도 없고 캡틴 아메리카도 없고 많은 친구들이 없는 그 지구의 히어로 대장자들을 꿰찰 기회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물론 뭐 닥터 스트레인지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캐릭터도 존재하지만 그 예고편에서 언급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활용 가능한 자원은 너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모종의 사유로 피터가 이제 어벤져스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아이언맨의 유산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영상을 남겨놨던 만큼 아이언맨이 분명히 피터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계약 문제가 상관이 없다니까. 먼저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왔던 이 아이언 스파이더 이 나노슈트로 제작되었고 우주에서도 숨 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때 우주로 날아가는 피터를 구해줬던 그렇죠. 그 슈트죠. 요거는 아마 초반에만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야, 놓고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왜 그렇게 될 것 같은 게 이게 마블이 조금
꼼수 같은 걸 자주 부리는 게 네. CG 교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웨이 송모가 하는 무슨 행사에 이제 스파이더맨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초창기에는 홈커밍 때 입었던 그 슈트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개된 예고편에는 아이언 스파이더로 바뀌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초창기에 아이언 스파이더를 쓰다가 아마 그 외국을 나가게 되면서 두고 가는 게 아닐까. 일단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이언맨이 자꾸 생각날 테니까 두고 갔다는 설정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고장이 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초반에만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때 토니가 만들어준 슈트도 입을 것 같아요. 그거에 이제 예고편에서 메이 송모가 가방에 이제 두고 갔다고 싸주는 장면이 나온 거 봐서는 가져갈 가능성도 무척 큽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G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속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매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물려준 게 인피니티 워에서 토니가 썼던 안경입니다. 아.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뭐 물려주는 장면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예고편에서 쓰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경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신상이나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정보들을 다양하게 알게 되거든요. 로봇카처럼. 네. 그러면서 우리는 예고편에서 이제 네드가 연애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고. 아 그것도 그렇게 나와요? 아, 이게 연애 중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건 아닌데 줄이 이제 화면이 나오잖아요. 네. 네. 걔가 보고 있는 시야에 이렇게 두 사람 이렇게 프로필이 뜨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아이언맨 서포트했던 프라이데이한테 이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동안 원래 홈커밍 슈트에는 캐런이 있었잖아요. 네. 캐런이 아니고 왜 프라이데이일까 뭐 이런 점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프라이데이가 어디까지 도움을 줄지 이런 것도 한번 이번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처음 보는 또 슈트가 등장을 했어요. 검은색 슈트. 네. 이른바 스텔스 슈트라고 불리는데 요거는 이거는 아이언맨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요거는 쉴드 거. 그렇죠. 또 아이언맨이 그 사이에 만들고 갔진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닉 퓨리가 준 거고 여기에 쉴드 마크가 딱 붙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쉴드에서 아마 유럽에서 뭔가 잠입 활동이나 뭔가 따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슈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간에 쓰다가 이제 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피터는 자신만의 슈트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 자기가? 네. 예고편 통해서 일부 공개가 되기도 했지만 그 만드는 기술력을 남겨놓고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니가 옛날에 이제 아이언맨 슈트 만들 때 왜 이런 거 홀로그램 딱 해놓고 손을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 예고편을 보시면 피터도 손에 이렇게 이런 걸 장착해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만드는 것도 있고 이 뭔가 통 큰 거에서 그 옷 직접 그 3D 프린팅 하듯이 차차차차 하면서 옷이 막 만들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레드 앤 블랙 새로운 슈트를 피터가 직접 자기가 자신의 그 필요성에 맞게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걸 만들어 감으로써 아이언맨의 유산을 통해서 피터가 이제 또 독립된 히어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서포트 외에도 페퍼포츠 재단에서 돈 같은 걸 좀 받는 것 같아요. 장학금 같은 거?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 장학금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메이 송모네 뭔가 이렇게 재단에 주는 뭐 메이 송모가 좋은 일 하는 거에 주는 그런 돈으로도 보이거든요. 아. 그 돈을 해피 호건이 갖고 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페퍼부츠 사인 있는 거 봐서는 그렇게 아마 이제 금전적인 것도 지원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근데 그 사이에 기술력이 피터가 그렇게 많이 발전했다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이게 만드는 거? 네, 만드는 거. 아, 그거는 아마 영화 중반에 이제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도 아니,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가 오래 걸려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언맨이 네. 다 판을 깔아놓고. 그럼 그건가? 아이언맨이 나무 외 에디터를 만들어가지고 피터가 그걸로 인해서 인터넷 그 브라우저를 만든 거죠. 되게 어렵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냥 피터 앞으로 3D 프린트 하나 사준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만들 수 있게끔. 네. 디자인은 자기가 하면 되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아니 또 아무 웹에요? 아니 그거 아니 기술을 또 이제 만들다 버릇하면은 기술들을 계속 첨가를 해야 될 텐데 그 기술력까지는 담아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피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과계 그런 기믹이 있고 요 스파이더 웹 슈터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지? 저기 블랙팬서 동생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에이
이게 그렇게 가면은 되는 것도 안 돼요. 왜 되는 것도 안 돼? 그게 더 쉽죠. 아니, 너무 의존증이 생기면 안 돼. 의존증이 생기면 안 된다고. 네. 아니 저기 뭐 캡틴 마블은 색깔도 변신시키잖아요. 안 돼. 왜 안 돼?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건 왜 안 되는데? 그거는 그 걔네 거잖아요. 그 외계 종족 거잖아요. 그걸 잘 만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종족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어쨌든 뭐 만든다. 네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과연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단이었습니다. 정크였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너 안녕 말고 어디 갈라 그래? 탈주각. 탈주각.